인생 한번 하는 거겠네. 그렇죠. 자, 이렇게 된 거. 장애 올 때까지 4강전을 한번 저희들이 길어보도록 이제 바로 4강입니다. 자, 청코노 유한대, 헝코노 티파리. 청코노냐, 헝코노냐. 유한대 티파리. 하나, 둘, 셋. 유나. 유나. 자, 이거 왜 하신다고요? 유나씨가 귀한성에 있어요. 지금 승리씨 과한 예측했거든요. 뭔가 굉장히 공감한다는 표정에. 아니죠. 예. 개인적으로 사람들한테 얘기한 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 또 다른 상점. 자, 청코노 수영 선수대. 헝코노 회원 선수. 승리냐, 현이냐. 하나, 둘, 내 사랑은? 내 사랑은? 그냥 마음속에? 예. 마음속에 풍부한다. 풍부한 내 사랑은? 내 예. 사랑은? 자, 승리자! 승리자! 하나, 둘, 셋, 셋! 수영! 수영! 네, 최종 결승입니다. 야, 윤아 선수냐, 수영 선수냐. 예. 아, 박빙입니다. 자, 과연! 내 마음속에 매일 꿈속에 나타나 나를 기원하여 나의 모든 작곡과 가사에 영감을 주고 있는 우리 지용 씨의 이상형과 이승희 씨의 이상형이 겹칠 것인지. 자, 가만히 계시고요. 재작년 추석 특집 했습니다. 아직도 주시면 어떡합니까, 진짜. 2000. 나의 최종 이상형은 수영이냐 유라냐? 유라냐! 수영이냐! 하나, 둘, 셋! 내 사랑은! 무인도에 가면 한 명도 가야 됩니다. 누굽니까? 전 누나 씨가 갔습니다.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표정에 지금 승희 씨가 미리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표정이 더 의미가 있다. 뭔가 굉장히 긍정적이었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상의 올드컵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왜요? 어? 아홉 명 전부 다 걸어놓고 쳤어요. 네. 자, 내 사랑. 그야말로 선실의 윤아 씨에게 영상 배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나씨. 뭐야, 그 다음에 성대모사 나오는데.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인사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유나야. 내가 본인장에서 너 봤거든. 내가 그때 실수를 좀 했거든. 나 원래 그런 애 아니거든. 반전. 반전이요? 반전. 아, 여기서 반전이 아니고. 그래도 결혼합시다. 네, 좋아합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던 반전 이게 아니었었는데. 뭐였죠? 아, 유나 씨, 죄송한데 전 유리 씨가 더 좋습니다. 이거였어요. 거기서 여러분은 지금 예. 제가 볼 때 지용 씨가 나아요. 괜찮아요. 바람은 하얀색이지만 우정은 무채색이기 때문에 영원하거든요. 우정도 갑자기 흙 들어왔어. 갑자기 흙 들어왔어. 뭐가 항상 이게 우정의 무채색이래. 아, 이름 명호 씨 와세요. 아, 예.